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소비 감소와 고물가, 고금리 등으로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에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가 57로 전월보다 5.7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입니다. 업종별로는 개인 서비스업을 비롯해 수리업 등 대부분 내렸고 교육 서비스업만 올랐습니다. 소상공인들은 체감경기 악화의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.